자, 대구은행이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눈길 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 간 인력 이동은 이례적인데 시중은행에서 일하던 은행원이 지방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같은 7-6건에서 퇴임한 기업 영업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자, 대구은행은 아무래도 대구에 기반을 둔 은행인데 왜 퇴임한 직원을 뽑는 거죠? 네, 이런 사연의 내막에는 대구은행의 기업금융전문가제도, 즉 PRM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PRM 제도란 7-6건에서 퇴임한 기업영업 전문가들을 영입해 수도권 영업을 맡기는 인사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영업하는 거 말고 지금 수도권으로 영업을 확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전, 시중은행 출신들을 영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PRM 제도는 김태호 DGB금융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할 당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2019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이죠.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기업을 방문해 대출, 외환, 수신 등을 영업하는 기업 대상 영업 전반에 해당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기업 영업 전문 인력들은 1금융기관 영업점장, 지점장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장 경력 2년 이상 이렇게 두 개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꼭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학벌과 성별, 나이 제한 없이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대구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의 지역 은행입니다. 서울에서는 잘 보기 쉽지 않죠. 2023년 말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영업점 현황을 보면요. 대구에 122곳, 경북에 59곳으로 대구, 경북에 몰려 있습니다. 아, 이 대구, 경북에는 상당히 지점이 많네요. 네. 하지만 이외에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1곳 등 경상도 권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서울 3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과 대전 에도 한 곳에 영업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을 벗어난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서의 영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에 대구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 인력을 채용해 영업력을 전국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다. 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뭐 대출이나 이런 영업 부분들이 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PRM 직원들은 주로 4대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0대 중후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PRM 인력 개개인은 1인 지점장 형태로 일하면서 시중은행 근무 시절 쌓은 인맥과 영업 노하우를 발휘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1년 단위의 계약직이고요. 기본급을 수령하고 개개인의 실적에 연동된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네. 본인의 성과가 수령액과 연동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하는 겁니다. 그간 대구은행 PRM 직원 수 또한 점차 늘었습니다. 직원 수 추이를 보면요. 2020년 42명에서 2023년에는 6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실제 이들의 성과도 보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PRM 대출 실적이 1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PRM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조 2,429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 1,31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일단 이 PRM 쪽에서 대출이 실적으로 나오네요. 1조 원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영업인력 뭐 55명이라고 하셨는데 66명인군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뭐 매출이 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증가율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올해 뽑는 인력이 의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으로 은행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대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할 기업 영업 전문 인력을 채용 중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두 자릿수 대 대규모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PRM 인력의 수도권 신규 채용 인원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또 작년에는 대전 지역에선 PRM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대전 지역 기업 영업 전문 인력도
한 자릿수대로 뽑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기존 거점인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대전 등 타 지역 영업망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적이 1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만큼 일단 전망을 밝게 보면서 직원들을 많이 뽑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생각할 때 서울에서 대구은행 보면 사실 좀 낯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시중은행의 전환 마무리는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업계에선 빠르면 3월... 지금 생각이 났는데 DGB 금융지주도 혹시 대구뱅크의 DGB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DGB 금융지주 내에 대구은행이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이요. 네, 맞죠. 업계에선 빠르면 3월 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대구은행은 기존의 시중은행 상품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PRM 인력을 통한 전국의 영업망 확보가 시중은행 전환 직후 대구은행의 성과로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이면 이번 달이고 이제 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좀 바로 앞으로 다가왔네요. 자, 대구은행이 수도권 영업을 잘해서 뭐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